형준은 이렇게 인어로 아이들을 낚았다. 교사, 농부, 포토그래퍼 등 형준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자세는 프로 뺨친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음악실인데요. 우리 200일 개교 기념행사 때 음악 동아리 친구들이 그 노래 불러준다고 해서 그거 연습. 열렬한 환호에 형준은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왜 안 해? 아 이거 혼자 그냥 부르라고? 에? 야 그건 아니지. 이번에는 나성중의 이무진, 가수 형주다. 이게 무슨 전개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형주다. 박자를 가지고 노신다. 흔들리는 음정과 박자, 그리고 카메라. 가서 데뷔하세요. 아이들이 큰일 날 소리를 한다.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형주가 많이 지쳐 보인다. 다음 날. 오늘은 나성중학교 개교 2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200일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은 나성중학교 개교 200일이 된 날이다. 나레이션 10년 동안 개교 200일 행사를 하는 곳은 처음 보았다. 그만큼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애정이 남다르다는 뜻이지 않을까? 이것으로 저희 개교 200일 맞이 행사 행복한 등교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교실에 가서 조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200일 기념 행사 댄스 조명 컨트롤 하러 강당 가보겠습니다. 아, 컴퓨터 내 거 갖고 와야 되는구나. 형준은 머리가 좋은데 왜 몸이 고생하는 걸까? 200일 행사가 이 정도라면 1주년 행사가 매우 기대된다. 오늘 나성중학교 개교 200일 기념행사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열심히 한 달 동안 댄스를 준비한 친구들이 아주 멋있는 무대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학교 일정이 다 끝났고요. 오늘 원래 있었던 방과 후 천체관 책반 수업은 6시로 미뤘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학교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천체관측 방과 후 수업까지 하게 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천체관측반 그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천체관측을 하려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 별지시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 레이저 포인터 그 별지시기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 3층인가? 네. 한 층 더 올라가야 돼. 옥상 가서 별지시기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재밌어요. 귀신 나면 일단 분위기 완벽. 지금 뭐야? 야경을 잠깐 좀 구경합시다. 진짜 예쁘다. 잘 안 보여 근데. 저쪽이 그 200일 기념 행사부터 방과 후 수업까지 형주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 가자. 나이스 컷. 어떤 뾰족한 물체를 잡아내.